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를 찾기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은행주들의 실적 전망치는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사실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일부분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고요. 통상 사실 금리가 인상되는 시즌이면 은행의 주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예대마진 쪽에서 이 예대마진 크게 이제 벌어지면서 어쨌든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시기는 이 경제 침체의 우려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예대마진 축소 압박이 좀 거세질 수가 있고 거기에 지금 얼마 전에 이 그 코로나 관련된 대출 만기 연장과 그다음에 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를 정부에서 발표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은행권에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쨌든 잠재 부실 자산이 좀 이연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좋지 못하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 다가오니까 이제 배당 관련해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부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은행주들 대부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주가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 거기다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매수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은행 중에서 그러면 탑픽으로 꼽을 만한 거는 KB금융 그다음에 신한지주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은행주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주의 매력도 커지고 있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탑픽으로는 KB금융과 신한지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어제 아이폰 부품주들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급락세를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좀 낙폭이 과하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낙폭이 과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과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제 10% LG노트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전이 10% 하락이 나왔고 오늘 2%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면은 과연 이 낙폭 과대로는 반등이 나오는 게 좀 원활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문스럽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지금 애플이 아이폰 14시리즈 증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1억대 넘게 판매가 예상이 되게 되면서 초도 물량을 최대 9,600만 대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은 일단 중국 쪽에서 예상 외로 초도 물량 판매가 좀 부진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9천만 대로 다시 재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 기준을 봤을 때도 초도 물량이 9천만 대 정도 됐었는데 마찬가지 올해 같은 경우도 9천만 대 정도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절대 소비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적어도 경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실제인 어떤 수치란지 이런 판매를 봤을 때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대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아이폰 같은 경우 절대 소비가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 사양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절대 소비 플러스 그리고 이제 기존 갤럭시 사용자가 또 아이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엔드 시장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아이폰이 점유율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대적으로 흥행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경기 침체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아이폰 판매 아이폰 판매였던 부정적인 영향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영향이 만약에 유럽이란지 일본 그리고 미국 쪽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아이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DC 같은 경우도 2020년 올해 세계 스마트 판매량 같은 경우도 6.5%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억 7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하향 조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아이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LG노텍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시겠지만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75%가 현재 애플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이라든지 아이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조금은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주가 기준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절제적인 지지 라인이었던 32만 원을 이탈했다라는 거
그것도 이 이탈할 때 주가가 급락이 났다라는 거 이런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이제 주가가 상단 박스권에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위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드리죠. 반등시 매도. 이 반등시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덕산, 저도 개인적으로 좋게 말씀했던 덕산 네오스라든지 그리고 BH 같은 경우도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부품주는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사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KG 케미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회사인 KG 에너캠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KG 에너캠의 지분을 한 7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KG 에너캠의 이제 어쨌든 이 향후 실적 고성장에 따라서 분명히 수혜를 받고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제가 전에 추천했었던 미래나노텍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미래나노텍이 사실은 주가 올랐던 부분이 자회사인 이제 미래 첨단 소재의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관련된 매출이 늘어나면서 그런 실적이 재평가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KG 케미칼 역시 자회사인 이제 KG 에너캠의 효과를 보는 어떻게 보면 이 미래 나노텍과 같은 궤를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G 에너캠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핵심 소재인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고객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이렇게 이 주요 고객사가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GM과 어쨌든 대규모 계약을 했다는 것처럼 주요 고객사들이 이제 대규모 계약을 따낸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시가총액이 한 3,100억 정도 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면 KG 케미칼, 물론 연결 기준이긴 하지만 지난해 1년 영업이익이 4,670억이 나왔는데 현재 주가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3,000억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한 5,000억에서 6,0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1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실적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하는 말로 줍줍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오늘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22,000원대이긴 한데 21,000원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 목표가는 26,000원. 2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너무 빠져있고 주가가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손절가 라인은 따로 잡아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의 고성장에 기대되는 KG 케미칼 관심주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삼기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조금 단기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삼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게 된 포르쉐 관련 주로 엮여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는 공모가 최상단인 80유로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원화로 한 11만 4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현재 752억 유로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도이치 텔레콤 위에 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장 전후로 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21선과 했던 이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판단해 오늘 3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일단 3기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그 2세 경영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전기차 위주의 사업을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엔드플레이트라는 그 2차 전지 부품을 이제 지금 현재인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18년부터 포르쉐에 이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 3기에 이 엔드플레이트 제품이 최종 수요처가 포르쉐 쪽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기의 물적 분할 자회사인 3기 EV가 현재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엔드플레이트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기 EV 첨단 소재 3기 EV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르쉐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3기 관심 종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